콘텐츠의 주제는 converting between types, 타입들 간의 어떤 전환, 데이터를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예제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Miles Age Go 예요. 복사를 해서 템포에 붙여넣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간단하게. 실행시켰을 때 보시면 요런 게 나요. 근데 지금 현재 코드와 그리고 밑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을 서로 한번 잠시 멈추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셨나요?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age는 뭐예요? integ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근데 요거를 플롯으로 바꿔줍니다. 플롯 64로 바꿔줬어요. 그죠? 그래서 miles age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miles days, earth days 이렇게 얘가 1년에 화성의 1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화성이 태양을 한 바퀴 뺑글 도는 거 공전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24시간 하루 24시간으로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보는 거예요. 687일에 걸쳐서 이제 화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구는 365.2425. 그죠? 2425. 365일보다 조금 더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6년이 생기는 거잖아요.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6년, 리비얼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Mars Age 곱하기 Earth Days, Mars Days,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Mars Age, Mars Age 지금 이게 4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40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지구에서 41살이라고 한다면 화성에서는 몇 살이 되겠느냐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말스 에이지 예전에 40일 곱하기 말스 데이 분의 얼스 데이 이름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말스 에이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얼스 에이지입니다. 그죠? 얼스 에이지 이렇게야 말이 되죠. 그죠? 지구에서 41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마스 에이지가 되겠죠. 마스 에이지 이렇게야 말이 되죠. 그죠? 마스 에이지 이퀄 이렇게 초기화 시켜버리면 되겠네. 그죠? 마스 에이지 이퀄 얼스 에이지 곱하기 얼스 데이 마스 데이. 그죠?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그죠? 말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말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로그래밍과 관련없이 전체적인 논리의 흐름, 논리의 흐름이 말이 되려면은 요게 용어가 이렇게 돼야 되지. 논리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이해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Mars Age 그러니까 화성에서 내 나이는 얼마나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화성 지구에서 41살이라고 한다면은 화성으로 가면은 21살.7975 쭉쭉쭉쭉 되는 그럼 되게끔 이렇게 나이가 나와요. 그죠? 이거 요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요걸 이제 인티저로 바꿔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println integer age 그러니까 21살.7975 요것을 다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miles age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miles int 그럼 21살이 되겠죠. 이렇게 21 딱 떨어져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21을 이렇게 그대로 miles age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 계산법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성에서로 치면 나 21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게 그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타입을 지금 인티저를 플롯으로 바꿔준 겁니다. 왜 그렇게 바꿔줬느냐니까 얘네들이 플롯이잖아요. 얘네들이 플롯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에이지를 그냥 그대로 얼스 에이지가 아니라 그냥 에이지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에르메스 같다. 어떤 에르메스냐니까 invalid operation mismatch the types int and float 64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와 플롯 64를 서로 더하기 빼기 할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데이터 타입이 다르단 말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다르니까 서로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다. 데이터 타입을 같이 통일시켜 주는 거죠.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얘를 플롯으로 바꿔준 겁니다. 플롯으로 바꿔주니까 41.0이 되겠죠. 얘는 그죠? 한번 볼까요? 이게 플롯 에이지 64 이걸 그대로 한번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넣는지 볼까요? 아, 요거 에러 떴구나. 요 에러 뜬 거는 else age 다시 넣어줄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I'm 21 years old 말도 되고,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예, 얘는 41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41로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플롯입니다. 41로는 나와 있지만은 플롯이에요. 좀더 좋기로는 41.0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게 확실히 플롯이란 걸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표시는 되지도 않고 그냥 인티저처럼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만 봐가지고 얘가 플롯인지 인티저인지 구별은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 예입니다. 두 번째 아리안.고라고 하는 예제 다시 보겠습니다. 아리안.고 예예요. 그대로 붙여놓고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 BHS 플론 64 32767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H BH와 H라고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왜 그렇게 붙였는지 얘는 BH라고 이름 붙였고 얘는 H로 붙였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대로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32767 32767 이게 플롯이에요. 이게 플롯인데 이것이 플롯이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하나는 BH로 출력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땠나요? 얘는 지금 현재 플롯이에요. 플롯이고 그리고 얘는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출력해서 BH 플러스 H 하면 바로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mismatched types float 64 and integer 16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32767 이거 얘도 32767 둘다 똑같이 출력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얘는 서로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이제 얘와 얘의 타입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32767이 왜 이걸 쓰느냐니까 인티저 16으로 바꿔준 거예요. BHA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똑같은 32767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요렇게 32767이 아니라 32768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하면은 요렇게 떴습니다. 마이너스 32768이 떴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인티저 래핑.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인티저 래핑. 왜 이렇게 됐는지는 2의 16성을 계산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16성. 2의 16성 계산하면은 65536입니다. 그죠? 65536인데 요걸 인티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음수와 양수 하면은 그러면 32767이 나오죠. 그죠? 32768이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마이너스 32768부터 해서 플러스는 어떻게 되나요? 32768이 아니라 7까지 되죠. 왜냐니까 0이 포함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의 16성으로 인티저 16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출력 인티저로 바꾸게 되면은 32768이라고 하는 인티저 16 숫자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뺑 돌아서
32767 다음 숫자가 마이너스 32768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32767이 되고 뱅글뱅글뱅글 시계 돌듯이 돌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다음에 다른 예제 단어 볼까요? 만약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mess, mess가 들어야 되겠군요. import mess도 넣어주고 자, 그래서 뭐 볼까요? 이렇게 V를 42로 초기화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V가 0보다 크고 그리고 max uint8 되어있으니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럴 때는 요걸 이렇게 해서 한번 converted해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코드, 무슨 코드 같나요? 이 코드 내용이 일단 한번 돌려놓을까요? 이렇게 converted에서 42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v가 0보다 크고 mass 얘가 uint 이거 한번 출력해 보죠. 이게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max uint 255입니다. 그러니까 unsigned integer 8bit의 최대값은 255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200보다 크거나 255보다 작을 때에는 그죠? 얘를 v를 uint8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얘를 우리가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 얘가 422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응?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if 문장을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uint unsigned integer 8비트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은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256이 되죠. 256이니까 제로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최대값은 255가 되죠. 그죠? 그래서 255가 최대값. 이게 255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시죠? 다음 예제로 가서 볼까요? 다음에 run convert go라고 하는 겁니다. run convert go 예요. 복사를 해서 다시 템플에 넣고 자, 이번 코드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run의 데이터 파이에서 run 960이고 알파 run 940 오메가 run 969 뱅 바이트 33 바이트 그죠? 바이트는 여기 제가 적어뒀죠. 바이트는 unsigned integer 8입니다. 맥스 값이 255가 맥스가 되죠. 그죠? run은 integer 32 integer 32니까 2의 32승이 최대값이 되죠. 2의 32승은 얼마가 되나요? 볼까요? 2의 32승 42억 9490 이게 2의 32승 최대값입니다. 근데 요 인티저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로 나눠주면 21억 4천 얼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플러스 여기서 하나 빼줘야겠죠? 7까지 그죠? 이게 2의 32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죠. 그죠? 그리고 자, 룬은 960입니다. 960이면 960에 매칭되어 있는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960. 그리고 이제 960에 매칭되어 있는 문자를 알고 싶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what is character. 그죠? matched to integer. 그럴까요? integer 960.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스트링입니다. 그죠? 스트링이라고 하는 펑션. 이거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굳이 임포트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해서 돌려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 오메가 그리고 파이 알파 오메가죠. 파이 알파 오메가 뱅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 960이라는 값 얘를 스트링으로 전환한다는 유니코드로 바꾼단 말입니다. 유니코드를 유니코드
960이라고 한 숫자에 매칭되어 있는 캐릭터가 무엇이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960이 아니고 이거 뭐 요만큼 숫자가 엄청 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매칭되어 있는 숫자는 캐릭터는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요걸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일을 인트 32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룬이나 인트32가 같은 말이고, 그리고 언자인트 인티저 8, 유인트 8이나 바이트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냥 같은 엘리어스예요, 엘리어스. 이해되시죠?